이것을 일으킨 남자, 영혼의 남자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참 많이 부족한데 훌륭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하필을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부족해서 저는 영광입니다. 저는 그 예전에 유도 선수였습니다. 중학교랑 대학교랑 선수하다가 용기를 내서 공작을 가서 마침 그 공장이 인쇄공장, 출판사 인쇄공장이어서 거기에서 영업사원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영업은 몇 년 지나니까 하긴 하겠는데 내가 막상 경영하려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경영이 됐으면 또 하나씩 여기까지 다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내가 공부하러 다녔어요. 밤낮으로 공부하러 다녔어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하게 다니고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 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데가 뭐 인사상 인사서가 아니라 정말 10년 동안 한 군데서 공부한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10년 다른 데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게 오늘 계속 새로 들어오면서 뭐 심하다, 뿌려서 내리고 폭하다, 현재 10분도 많고 그래서 그 수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둘씩 깨어났습니다. 조직관리가 뭔지, 창조 경영이 뭔지, 마음 경영이 뭔지, 리더십이 뭔지, 리더의 사명이 뭔지, 기업가 정신이 뭔지, 창조 경영이 뭔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깨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리더는 학습이 멈추면 안 됩니다. 리더의 학습량만큼, 기업의 학습량만큼 회사가 성장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우고 깨우친 걸 가지고 그대로 조직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선수장을 다쳤던 그 한풀이로 돈이나 벌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바닥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 보니까 아,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서 많은 조직이 많은 사람의 영향력 끼치는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관이, 직업관이, 기업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익에서 직원, 돈에서 생명. 그래서 저는 직원을 생명이랍니다. 꽃이 피어나나 꽃으로서 사명을 다하듯이 열매가 열매를 맺어지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달란트한 재능을 주셨지만 이 재능은 학습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기도와 학습과 훈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혼자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사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현명해지고 정보를 얻어주고 그 주변에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가 한 명으로 처음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장 시절 때 지금은 저희 회사가 2,800명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 2020년도 비전은 3만 명.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1,000억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0년까지 1조 도전합니다. 1조 넘어서 20개 회사에 도전합니다. 현재 2개 회사 있지만 내년에 2, 3개 정도 또 오픈돼 내년까지 5개 회사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표가 꿈이 커졌냐?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끝도 모를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천재성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에디슨이만이 정말 천재인 줄 알았지만 학습하고 교육을 받아보니까 내가 김디슨이더라고요. 저기 김씨거든요. 누구나 천재성이 가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런 직원이, 저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직원이 2,800명이 이건 하나만 더 준다면 그래서 꿈이 저희가 글로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사업을 해서 지금 무역사업, 화장품사업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의류사업하고 그리고 요식사업을 토지로 들고 지금 사업을 짓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호텔사업 들어가집니다. 어느 분야든 아까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관점을 바꿔주니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체발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인자양성, 인자양성. 하나는 리치마켓을, 그러니까 시장을 체발화시켰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체발화시켰습니다. 뭐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정보를 많이 모아서 믹서해서 응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아, 대부분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 방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영철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마. 우리가 두 번,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두 배, 세 배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직원 3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족함보다, 직원이 현재보다, 직원이 지금 성과보다, 직원이 실수보다, 직원이 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잠재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도 별로 안 봅니다. 그 학력보다, 네 스펙보다, 네 재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아주면 충성합니다. 저희 요즘은 성김조직, 충성조직.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저는 대한민국 시골들이 수십만 명 있다고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시골이라고 스스로 저는 자부. 직원들이 저를 1년에 수십 번 울립니다. 감동입니다. 또 우리 그 직원들은 저희 회사 직원,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이 2,800명이 되지만, 그 중에 반에 다 영구로 들어옵니다. 언니, 동생, 오빠, 형제가 들어오고, 엄마가 들어오고, 자식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년 기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0년 기업의 기준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100년 달력이 정확히 많은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 연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년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역시 저랑 같은 유도 선수하고 국가대표하고, 얼마 전에 저희 사이 또 입사했습니다. 그 아들한테 제가 입사하기 전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회사가 100년 전 비결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텐츠와 시스템입니다. 컨텐츠와 시스템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바꿔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 이건 그 핵심 가치, 코어 밸류, 그런 인재 양수입니다. 직원이 우선입니다. 고객이 우선입니다. 아버지가 8학생부터 여기까지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학습과 교육이 훌륭해요. 마찬가지, 그 직원들한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이 회사는 100년. 아버지는 내 대해서 꽃,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다 거두려는 마음은 없다. 100년 뒤에 아버지는 천국에 가 있을 거다. 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 기업은 온 우리에 수만 명의 인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니도 세상에 나가 있을 거다.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 난 그게 내 꿈이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두 가지 교육입니다. 하나는 직무 교육과 하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오히려 신입 사원들한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첫날부터 입사시킵니다. 리더십 교육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5년, 10년 걸립니다. 네가 영업 잘하는 거, 네가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 요거는 네가 회계 잘하는 거,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비중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걸 가르칩니다. 저는 오늘 지식 나눔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 방향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채워드니까, 이들이 주체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거의 50% 이상이, 뭐, 정하지 않다죠. 저희 회사 50% 이상, 저희 회사와 축복까지 끝까지 간다는 사람이 50%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뼈를 묶인다는 데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 에드코도 나중에, 낙골자만 하나, 에드코 낙골자만 하나 만들어줬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누가 이들에게 자기주의고, 에고이스트하고, 버려놓고, 안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순수한 영웅, 순수한 열정,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너머, 그들이 존재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실질 가능성을 봅니다. 주신 능력은 있는 것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히트크 감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저력을 받듯이,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경영자가 어디에다가 방향을 주냐. 첫째가 저는 생명, 직원, 고객, 이익은 맨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물론 일조 목표랍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습니다. 저는 일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다 저희 전화드리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는 이 시기에 대해서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훈련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으신다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